11번. 단문에 두 원뿔이 있다. 건널베비가 9대 16이며 큰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14일 때 작은 원뿔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이게 이제 두 원뿔이 있는데 뭐 닮았대? 닮았어. 닮았다. 닮았는데 건널베비가 9대 16. 야, 이게 중요하지. 건널베비가 9대 16이다. 그 이거는 3의 제곱 대 4의 제곱이거든. 그 무슨 말이냐? 이게 건널비면은 그 닮은비가 나와. 닮은비. 닮은비 몇 대면 3대 4가 되는 거야. 3대 4. 건널비의 비가 9대 16이면은 닮은비는 3대 4다. 3대 4. 그러면은 큰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14다. 그러면은 여기가 14라고. 14.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 이거. 이거 길이잖아, 길이. 길이거든. 길이. 그럼 길이니까 닮은비가 길이가 돼. 닮은비가. 야, 그래서 이제 그 닮은비는 길이비랑 같아. 닮은비는 길이비랑 같으니까 3대 4는 x 대 14가 된다고. x 대 14. 그러면 x 값 나오지. 내한키 곱한 거 외한키 곱한 거로 나왔다. 그러면 4x는 3 곱하기 14니까 42. 그럼 x는 2분의 21. 2분의 20. 아, 그래서 여기가 2분의 21이라고. 2분의 21. 아, 근데 이제 답이 이게 아니라 뭘 구해? 작은 원뿔의 밑면의 둘레 길이. 아, 밑면 둘레 길이는 이 원의 원주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지름 곱. 이거 반지름이 2분의 21이니까 지름은 21이 되네. 그러니까 21 파이. 21. 답이 5번. 22번. 두 삼각기둥 가 나가 서로 닮은 도형이다. 삼각기둥 나의 건널비가 54제곱센치일 때 삼각기둥 가의 건널비. 아, 닮은비가 나 이게 닮았다. 닮았다. 그러면 닮은비가 나오지. 4대 6이니까. 닮은비는 2대 3. 닮은비는 이게 닮은비고. 닮은비.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건 건넓이잖아, 넓이. 그럼 넓이 비를 구해야 돼, 넓이의 비. 넓이 비. 건넓이 비. 그럼 몇대 몇? 제곱이지. 4대 9. 4대 9. 아, 건넓이는 4대. 근데 나가 54래. 54. 야, 그러면 6배 했네. 이거 6배 하면 되겠지. 24대 24. 답에서 2번. 2번이 된다. 그 다음에 23번. 어떤 피자 가게에서 두 종류의 피자를 판매를 한대. 그래서 두 종류의 피자는 모두 원 모양으로 두께는 서로 같으며 지름이 각각 30, 40cm. 피자가 있다. 피자. 지름이 30. 이거는 지름이 40. 6만 원의 작은 피자 4개를, 큰 피자는 3개. 작은 피자 4개와 큰 피자 3개 넓이의 비. 이게 뭐야? 작은 피자 4개와 큰 피자. 그러면 이게 4개? 이게 4개. 큰 피자 3개? 넓이의 비? 야, 그러면은 이거 2개는 닮았지? 몇대몇 닮았냐? 3대 4 닮았어. 그치? 몇대 몇? 3대 4. 닮은 비가 3대 4고 지금 여기선 넓이를 구하자. 넓이. 그 넓이는 제곱이지, 제곱. 건넓이의 비. 넓이의 비는 제곱이니까 9대 16이 되는 거야. 9대 16. 알았냐? 몇대 몇? 요거 하나, 넓이의 비. 건넓이의 비는 9대 16이야. 근데 이거 4개 산다고 했지, 4개. 4개 사니까 9 곱하기 4 하면은 36. 요거는 3개 산다고 했지, 3개. 그러면 16 곱하기 3이야. 그럼 48. 그럼 몇, 이거면 약분이 되지. 12로 약분되네. 12. 12로 약분되니까 그럼 36대 48이 되는데 12로 약분하니까 3대 4. 아, 4번, 4번. 4번. 이렇게 푸는 거다. 그러니까 피자 하나당 9대 16이고 이건 4개 산다. 그러니까 36이 되는 거고 이건 3개 산다. 48. 이렇게 푸는 문제다. 24번. 높이가 60cm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의 높이가 40cm가 되도록 부은 물의 부피가 160 3제곱센치. 그럼 여기 요 원뿔의 부피가 160이라고. 160. 그랬을 때 이제
야, 이거 중요한 게 나왔다. 더 필요한 더. 이빠이 최고에서 더 필요하다. 이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럼 전체 부피를 구해야겠네. 그러면 요거랑 이제 전체 큰 원뿔이랑 닮았다. 몇대몇 닮았냐? 40대 60. 40대 60을 닮았으니까 약분하면 2대 3이네. 2대 3. 이건 닮은비고. 닮은비. 그 우리는 부피잖아, 부피. 부피라고. 부피는 세제곱을 해야 돼. 그럼 8대 27. 그래도 160이네, 160. 그럼 8대 27은 160대 X야. 몇배 했어? 20배. 아, 그치, 20배 했지, 20배. 그리고 또 20배 하면 되겠네. 얼마? 540. 아, 그 전체가 얼마다? 540이다. 그럼 얼마를 더 부어야 되냐? 그더 붙는 거는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 그럼 전체 540에서 160 빼면 되지? 그러면 380. 답이 그래서 3번. 시험에 잘 나는 문제다, 지금 하는 거. 그다음 25번. 2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아이스크림 콘에서 초콜릿이 묻은 원뿔 모양의 A 부분은 초로가 먹고 나머지 B 부분은 영석이가 먹기로 했다. 영석이가 먹은 B 부분의 넓이가 585. 585. 야, 맛있는 건 얘가 다 먹었네, 얘가. 아, 이런 놈들이 있어. 그치? 이런 놈들이 있어. 그럼 철호가 먹은 A 부분의 부피 구하래. 철호가 먹은 거. 철호, 이게 나쁜 놈인데, 철호.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얘가 6이고, 그럼 이게 15가 되네, 15. 야, 그러면은 이 닮은 원뿔, 요거, 요놈. 그 요놈하고, 그 다음에 큰 거. 얘, 이거 닮았잖아, 여기. 이렇게, 이거 닮은 것끼리 해야지, 일단 닮은 것끼리. 그몇대몇 닮았냐? 6대 15. 6대 15 닮았다. 3으로 약분하면은 2대 5. 6대 15니까. 3으로 약분하면 2대 5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닮은비. 뭐, 길이 구하는 게 아니라 부피라고, 부피. 부피. 부피는 세제곱해야 돼, 세제곱. 그러면 2 세제곱하면 8. 5 세제곱하면 125. 야, 그 세계 부피가 돼, 부피. 근데, 아, 그니까, 여기 부피가 8이고, 전체는 125라고. 125.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돼? 그, 얘가 먹은 거. 그이 부분은 125에서 8, 이거 117이 되겠네, 117. 그치? 125에서 8 빼면 117. 그니까, 여기가, 그니까, 117. 얘가 117이라고. 117. 여기는 8이고, 그러면 곱하기 얼마 했냐, 이게? 5지, 5. 곱하기 5 하면 되네. 40 된다, 40. 그 답이 4번. 4번이 된다. 이렇게. 117이니까. 117인데 585니까. 자, 8이니까 40이 된다, 8. 이거, 요거. 117일 때, 8일 때.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26번. 두 직육면체 가와 나는 서로 닮은 도형이고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가 2cm, 3cm. 야, 2cm, 3cm. 그러면 이거는 이거 닮은비네. 2대 3. 이게 닮은비가 돼, 닮은비. 닮은비다. 그러면은 자, 1번부터 보자, 1번. 1번. 가와 나의 건널비비는 4대 9. 맞지? 이거 제곱하는 거야. 2의 제곱 대 3의 제곱. 그 4대 9가 맞다. 그다음에 2번. 부피의 비. 부피의 비는 세제곱이다. 그래서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 그 8대 27. 맞다. 3번, 가의 건널비가 20이면 나는 45다. 이건 이제 건널비의 비로 구하는 거지, 건널비. 4대 9니까, 4대 9는 20대 45냐. 맞지? 요 5배 했네. 5배 했지. 맞다, 맞다. 그 다음에, 4번, 부피. 야, 부피는 이제 부피의 비로 해야 돼. 그 8대 27. 그러면 8대 27은 40대 135냐. 맞지? 5배. 5배 했네. 맞다, 맞다. 맞다.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의 모든 모서리 학. 야, 모서리는 길이잖아, 길이. 길이는 똑같아, 2대 3이야, 길이는. 틀렸어. 길이는 닮음비랑 같아, 길이. 길이의 합이든, 그치. 길이의 비든, 길이의 합의 비든. 길이의 비는 닮음비랑 같다, 2대 3이다. 5번 틀렸다, 27번. 다음 그림과 같이 나무의 높이를 재기 위해 축도를 그려 A-C-C 길을 재더니 1.8cm 나무의 실제 높이. 나무의 실야 이게 나무인가 보다. 예, 뭐 나무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이게 나왔네. 그게 30m. 이게 3cm. 아, 그러면은 이거 cm로 고쳐줘야 되나? cm로? cm는 공두개 붙여준다. 3000cm 대 3cm. 그러면은 1대 1000이네. 닮은 비가 1대 1000. 1대 1000. 그럼 여기는 1.8cm니까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야. 그럼 1800cm. 1800cm. 그 답을 보니까 다 미터잖아.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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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 그 1800cm니까 미터로 바꿔줘. 그러면은 18m. 여기가 18m 되는 거지, 여기가 18m. 그럼 나무의 높이는 18m에다가 뭐얘 길이 구해야겠다. 1.6. 1.6m를 더 해야지. 요두 개를 더 해야지. 그러면은 19.6. 2번이다, 2번. 그러니까 사람 키도 더 해야 돼. 사람 키. 그게 나무의 높이가 되는 거겠지. 그다음에 28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D랑 AB가 평행. 아, 그러면은 저기 요 평행이니까 닮은 삼각형이 나오네. 일단 닮은 것 해버릴까? 닮았다, 이렇게 닮았다. 근데 DC 넓이가 100. 아, 여기 넓이가 100. 그랬을 때 사각형 ABED 넓이,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몇 대면 닮았는지 봐야지. 두개 삼각형 몇 대면 닮았냐? 10대. 14지, 닮은 삼각형. 10대 14. 아, 약분하면은 5대 7. 이건 뭐래? 닮은 비, 이거는. 닮은 비 길이의 비라고, 길이의 비. 근데 이제 우리 구하는 건 넓이야, 넓이. 넓이니까 제곱을 해야 돼, 제곱. 제곱하면 25 대 49다. 근데 작은 게 얼마라고? 100. 그럼 25대 49는 100대 X. 100대 X. 몇배 했어? 4배. 그 4배 해야겠네, 4배. 그럼 49 곱하기 4 하면은 196. 아, 그래서 핑크색 이게 196이 되는 거야, 196. 그럼 여기 넓이는 196에서 100을 빼면 되지. 그러니까 96. 답이 3번. 96이 된다. 90, 그치? 96. 요놈에서 요놈 빼니까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9번. 다음 그림은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를 대표하는 구조물 디오를 축소하여 그린 정면도와 측면도 있다. 실제 구조물에서 원형 프레임의 지름의 길이가 35m라 할때이 구조물의 실제 높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뭘, 뭐 이런 거를 뭐, 이걸 무슨 전시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러 갈 바에는 수학 공부를 하란 말이지.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면은 이거 무슨 뭐 세계 박람회 같은 거안 다녀도 이런 거다 구경한단 말이야. 수학 공부하면은 다닐 필요가 없어. 공부나 해. 야, 근데 야그 원형 프레임의 지름, 실제 지름이 35m다. 근데 여기 얼마? 7m 나왔지. 실제가 35m인데, 실제 35m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저기 그 무슨 정면도 그려서 7cm다. 그럼 35m 이거를 이제 단위를 통일시켜야지. 35m는 공을 두개 붙여 3500cm. 여긴 7cm. 그럼 몇대 몇이냐? 7로 나누면은 500대 1이네. 야, 500대 1이네. 500대 1. 축도가 500대 1. 야, 그러면 실제 높이 구조물이 이건 9.5. 그러면 500대 1은 x 대 9.5가 되네. x 대 9.5. 그러면 내항끼리 곱한 거는 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럼 x는 500 곱하기 9.5 하면은 44, 그치, 4, 7, 5, 0이 되는,
거지? 0. 센치. 답을 보니까 다 미터다.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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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번이구나, 3번.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고. 30번. 다음 그림과 같이 높이가 6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 넣고 있다. 물을 넣기 시작한 지 3분이 되는 순간 높이가 2cm. 그릇에 물을 이빨에 채우려면 몇분 동안 더, 그러면은 여기서 원뿔이, 닮은 원뿔이 나오네. 요 원뿔하고 닮았지? 닮았다, 닮았다. 몇대몇 닮았냐? 2대 6이지, 6. 2대 6. 닮았어. 2대 6. 그럼 2대 6이니까 약분하면 1대 3. 이건 뭐야? 닮은 비야, 닮은 비. 닮은 비. 그럼 구하는 거는 물이잖아, 물. 그 물은 부피라고. 그러면 부피비를 구해야 돼, 부피비. 그 부피비는 세제곱이지. 그럼 1대 27. 근데 그니까 얼마 몇 시간? 3분. 3분. 야, 그래서 요거 넣을 때 3분 걸렸다고. 3분. 3분. 그러면 1대 27은 3대 x. 그몇 배에서 3배. 그게 3배 하면 되겠지. 그럼 81. 그러면 전부 넣는데 몇분 걸려? 81분. 81분. 자, 그럼 얼마나 더 넣어야 되냐, 더 넣어. 그럼 일단 3분 넣었, 전체는 81분 넣어야 되고, 이미 3분 넣었으니까, 앞으로 78분만 더 넣으면 된다. 답이 5번. 5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열심히 하자.